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300년 만에 밝혀진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조선닷컴의 경제면에서 가져왔는데요. 300년 만에 밝혀진 정자의 진짜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성교육 받을 때나 뭐 과학 시간 때 이럴 때 생물학 시간이나 생물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보면 정자는 무슨 이렇게 올챙이처럼 헤엄치는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좀 신기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운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성교육 시간에 본 영상에서 정자는 꼬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뱀장어처럼 이동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근데 저는 뭐 예전에 어떤 생물학 그 책을 보니까 뭐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편모가 정자에.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자가 한쪽으로만 꼬리를 움직인다는 사실이 300년 만에 처음으로 밝혀졌다. 예전에 양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했나 보죠. 다만 정자가 이동하면서 몸통을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좌우로 대칭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 그렇구나. 몸통도 회전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꼬리만이 아니라. 예. 한번 볼까요? 예. 300년 이어진 정자의 운동 이론이 바뀌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과학자 레이엔 후크라고도 하죠. 예. 1677년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직후 자신의 정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역시 대단한. 야, 그는 나중에 정자가 물에서 뱀장어가 움직이듯 뱀과 같이 이동한다고 묘사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설로 이어졌다. 가델하 교수 연구진은 1초에 5만 5천 번 촬영이 가능한 입체 카메라로 정자의 움직임을 찍었다. 굉장히 작은 생식세포잖아요. 야, 그거 찍었다는 게 대단하네요. 동시에 시루를 아래 위로 고속 이동시켜 꼬리의 여러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현미경도 사용했다. 이거 첨단 기술이네요. 이거 보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 영상인데, 여러분, 이거, 야. 와, 여러분, 이 움직임이,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몸통도 회전하네요. 그죠? 머리 부분, 그죠? 야, 신기하다. 그래서 고속 카메라와 입체 현미경에 나타난 정자의 모습은 뱀장어처럼 꼬리를 좌우 대칭으로 움직이지 않고 한쪽으로만 꼬리를 움직였다. 그래서 꼬리가 비대칭 운동을 하면 정자는 결국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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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자는 난자를 향해서 돌진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꼬리를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동시에 정자의 몸통 축이 회전하기 때문에 직선 운동이 가능하다. 야, 신기하다. 정자의 꼬리는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데 몸통이 180도 돌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된다. 무슨 뜻인가 이게? 야, 이렇게 해서 몸통을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나선형?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그죠? 돌진하네요. 그래서 수달처럼 몸통을 회전해서 직진 가능.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정자는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죠?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면 마치 이렇게 대칭 운동을 해가지고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만 보면은, 그죠? 저 해상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게 직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자는 수달처럼 몸통을 회전하면서 나선형으로 전진한다면서 꼬리 운동의 비대칭이 몸통의 회전으로 상쇄된다. 신기하다. 그죠? 여러분, 수달 그 헤엄칠 때 이렇게, 그죠? 지금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네. 정자의 이런 운동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나타나는 세차 운동과도 흡사하다. 그래서 세차 운동은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의 회전축이 가상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현상이다. 있습니다. 팽이가 돌 때 축이 회전하고 흔들리듯 지구의 자전축도 요동을 치면서 26,000년마다 한 바퀴 세차 운동을 한다. 야, 신기하다. 이렇게 여러분, 그죠? 이렇게 그 팽이를 돌릴 때 이렇게, 그쵸? 그 꼭지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신기하네. 그래서 어쨌든 연구진은 정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자의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남성 불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정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남성 피임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아직 뭐 상용화 되려면은 아마 굉장히 오래 걸려야 되겠고, 그 전에 정자 운동의 어떤 우리가 알았던 그런 개념하고, 그죠? 다른 형태였다라는 것만
봐도 대단한 발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30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잖아요. 그죠? 예. 야, 이런 게 진짜 좋은 과학 발견인 것 같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내일 한번, 내일은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